그 친구는 사실은 저보다 훨씬 더 말도 잘하고 강의를 해도 아마 저보다 더 잘할 거예요. 그 친구는 디지털 노마드가 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게 말했고 제 친구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강의하는 온라인 마케터 노마드 클로이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노마드가 될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요즘 친구들을 만나면 퇴사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 그 퇴사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모든 직장인이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제 나이대에는 그 퇴사하고 싶은 이유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회사 생활이 힘들다, 출퇴근이 어렵다,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이었는데 좀 이렇게 친구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연차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일을 잘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회사 생활을 좀 잘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뭐 회식이 사라졌다, 위계 서열이 사라졌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뭔가 이 회사를 오래 다니고 승진을 조금 빨리 하려면 그래도 상사한테 좀잘 보여야 된다거나 혹은 어떤 뭐 일들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퇴사를 해서 잘 모르겠지만. 좋게 말하면 회사 내 인간관계인데 나쁘게 말하면 정치질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되게 싫어하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친구들도 그런 것들을 되게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퇴사를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조금 이제는 늘어나고 있어요. 디지털 노마드가 되고 싶다. 근데 우리는 될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저랑 너무 가까운 친구들이니까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본인들은 디지털 노마드가 될 수가 없대요. 지난번에 한번 저희 집 집들이 때문에 친구들이 와서 막 우르르 다잔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까지 저희가 수다를 떨다가 4시쯤에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에 아침 7시쯤에 친구가 깜짝 놀라서 깼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물어봤더니 뭔가 집 안이 미친 듯이 울린대요.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대요. 근데 그게 사실 바로 뭐였냐면 저의 키보드 소리였어요. 제가 7시나 8시쯤부터 일을 시작을 하거든요. 기계식 키보드를 써요. 그러니까 그 기계식 키보드를 따다다다 쳤는데 저는 방문을 닫아놔서 안 들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무슨 천장에서 뭐가 미친 듯이 막 두드리는 것 같다, 머리가 너무 아프다라고 하면서 친구들이 깨어났어요. 근데 사실 그때는 아침 7시였고 제가 일을 하고 있었죠. 그때 이후로 친구들이 엄청 기겁을 하는데 새벽 4시, 5시까지 같이 떠들던 친구가 2시간만 자고 일어나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사실은 디지털 노마드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되게 자유롭게 쓸수 있고 나만의 스케줄을 내가 짤수 있지만 한번 정해놓은 약속 같은 거는 저는 반드시 지키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이 나와의 약속이든 상대와의 약속이든 저는 지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시간 관리라던가 약속에 대한 개념이 잘 없으면 혹은 이런 걸 지키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라면 디지털 노마드가 되게 어려워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추진력 강하고 일 잘하고 말도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그 친구는 너무너무 큰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시간 약속이라던가 이런 거를 잘못 지켜요. 본인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본인은 자기를 컨트롤 확 해주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그런 환경에 가야만 그걸 할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너무 게으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디지털 노마드가 되려면 내가 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추진력이 강해야 되고 영업력이 있어야 되고 혹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것도 맞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가? 그 시간에 맞춰서 나의 일상을 구성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나와 한 약속을 내가 지킬 수 있는가?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막 시간을 자유롭게 쓸수 있으면 되게 효율적으로 쓸것 같잖아요? 근데 막상 나한테 그렇게 많은 시간이 주어지면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사실은 주말 동안 쉬다가 이제 월요일에 일을 하려고 하면 막 일하기 싫어요. 그리고 막못 봤던 드라마 같은 거 보고 싶고, 영화도 보고 싶고, 그런데 집엔 아무도 없고, 아무도 나한테 뭐라 하지 않아요. 그렇게 TV를 틀기 시작하면 이제 하루가 금방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TV를 잘안 틀려고 하고, 아니면 TV를 틀더라도 솔직히 딱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는 딱 끄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성격이 아니다, 혹은 나는 그렇게 잘 못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디지털 노마드가 되어서도 조금 힘드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디지털 노마드 초기에는 또 괜찮거든요? 왜냐면 의욕이 막 불타서. 근데 제가 이제 1년쯤 해보니까 아, 이게 장기전으로 가면 더 나태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짧은 시간 내에 내가 뭔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하다 보면 결과물에 어쨌든 완성도가 좀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완성도가 계속 떨어지다 보면 뭔가 전문성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시간 관리가 너무 중요한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9시 전에는 무조건 일을 시작해요. 저는 학생들과의 약속을 거의 9시 전으로 해놨기 때문에 무조건 그때는 일을 시작해서 진행을 하는 편이고, 오전 일과가 끝나면 점심 때 점심을 먹고 조금 쉬다가 이제 오후에 일을 시작해요. 가끔은 낮잠을 자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그 몰입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옛날에 회사 다닐 때도 좀 건방질 수도 있지만 저는 6시가 지나면 일을 못 하겠어요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집에 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9시부터 6시에 제 에너지를 다 써버려서 6시가 지나면 머리가 방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 몰입을 하고 나면 그 이후의 시간은 저는 이제 이게 안 들어와요. 머리나 뭔가 제 손에도 안 익어요. 저는 딱 몰입되는 그 3시간, 4시간, 이 시간에 딱 집중해서 일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저는 디지털 노마드의 그런 부분이 잘 맞아서 지금까지도 일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 디지털 노마드 분들을 만나면 일부러 공유 오피스에서 일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일부러 막 점심 약속을 많이 잡는다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다라고 들었어요. 나는 디지털 노마드가 언젠가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주 작은 거라도 지금부터 뭔가 나만의 스케줄을 짜보시고, 회사 안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면 무조건 맞추시고, 그 기준을 나한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연습이 조금 되시면 나와서도 나중에는 좀 별로 무리 없이 일을 진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만의 시간 관리 방법이라던가 그런 게 있으시면 의견을 조금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